지금 올려드릴 곡은 벨기에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인 세자르 프랭크의 생명의 양식 아니스 엔젤리쿠스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 곡은 생명의 양식, 지상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,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, 영원한 생명의 양식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곡이 되겠습니다. 앞에는 이태리어로 하고 뒤에는 한국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많이 아시는 곡일 것 같습니다. 이 곡을 지으신 분은 디트리 본회퍼입니다.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를 독일 민족의 부흥을 위한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비판한 본회퍼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고백한다 하며 고백교회를 형성하였습니다. 그리고 반 히틀러 정책을 폈고 이로 인해 1944년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이듬해 1945년 4월 19일 교수형을 당합니다. 그 교수형을 당하기 전인 1945년 새해에 그 감옥에서 새해를 맞으며 주의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를 씁니다.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순간에
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소망의 시를 썼습니다.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,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,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. 이 편지를 자기가 죽기 전에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동봉한 시입니다. 이 시를 지크프리트 피에츠라는 분이 독일의 싱어송라이터로서 작곡하며 조각도 하시는 분인데요, 이분이 작곡을 했습니다. 그래서 교회 찬송가로서 널리 불려지고 있고요. 이 보네포 목사님이 마지막 사형대에 올라가기 전에 한 말은, 이 사형은 나에게 끝입니다.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.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하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. 주 선한 능력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,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,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.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,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,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. 선한 능력으로 일하시니 주 안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 Jesus.